마치 뭐 변명을 하듯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럴 필요 없이 정말 한때 어떻게 드셨는지. 자, 아, 나 술, 나는 이렇게까지 마셔봤다. 얼마 이게? 이게 과연 그 일단 뭘까요 이게? 네. 여러분들. 전 저거는 400점? 401입니다. 401. 네. 아. 한 번도 안 빼고 401을 매일 먹어본 적이 있다. 아. 저는 400잔. 400잔. 이거 정은아 씨일 것 같은데요? 왜요? 400cc 먹고 쓰러졌다. 400cc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죠? 아, 네. 400병? 병? 네? 400병 먹었다고요? 야, 확실히 잔도 아니고 400에 대한 키워드의 주인공 바로 어린이사입니다. 네? 그리고 자 여러분 400 이게 도대체 뭐예요?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아 저, 정말 그때는 뭐 어쩌자고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먹다 보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애가 네. 힘들어 보이더라고. 어. 그래서 그러지 말고 밀차로 다겨라. 아, 술을 짝으로 갖고 오지 말고 밀차에 담아와라. 밀차로 담아와라. 네. 옆에 이제 계산하는 사람이 네. 그 술집 주인을 부르더니 네. 우리가 얼마나 왔느냐고 그러니까 1200 어쩌 그래요. 왜냐면 맥주 400몇 병에 양주 28병을 먹었다고. 400이라면 400병이에요? 네. 거기 모였던 우리들끼리는 만남은 창원대첩이라고 그래요. 맥주 400병을 물리친 창원대첩. 네. 그리고 우리는 그게 술 산 사람이 아침에 해장국을 사러 왔다가 네. 놀래더라고.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정사자가 없으니까. 야,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맛있다. 이 얘기가 소문이 나가지고 이상대기가 술을 무지하게 먹는 사람이라고 지금. 저기 지금 이렇게 술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끝에 위험한 랭킹을 볼 텐데 참 결과가 그래요. 기대됩니다. 지금 아주 활짝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끝날 때도 활짝 웃으면서 갑니다. 예. 두 번째 분은 아 불효. 불효. 술 먹고 불효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 뭐 김선배님 잘 아는데 예. 술도 많이 먹어봤어요. 많이 예. 먹어봤는데 술을 워낙 좋아하시고 예. 또 동료들이나 후배들 굉장히 잘 챙기시거든요. 아, 네. 그러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또 그 부모님이나 이런 데 혹시 실수하지 않으셨을까? 아, 오히려 밖에서 많이 먹고 집에 가서 실수하지 않았을까? 네, 너무 실수한 거 본 적 있나 봐요? 저요? 네, 좀 있습니다. 아 진짜 뭐야? 아 두려움은 진짜 안 맞는 소리예요. 아 두려움은 무슨 얘기예요 이건요? 한번 정말 뭐 효를 하고 싶어서 아버지 술 많이 드셔가지고 저랑 네.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네. 아버지 내가 딱 업고 아버지 가시죠.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야, 그럼요. 아들 등에 탁 업어서 가지고 좀 하겠다고 딱 업었는데, 와 아버지가 너무 무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아버지가 이렇게 처지시니까 이걸 또 이제 제대로 자리 잡겠다 이렇게 쑥 올렸는데 아버지가 훅 올라갔어요. 엄청 걸렸구나. 바닥에 둘이 그냥 잡아야 돼.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오, 진짜. 아, 아버지 머리 혹 이만큼 나시고. 아, 그래서 불효. 그럼요. 이 술은 적당히 드셔야 돼요. 예, 예. 많이 먹으면 불효다. 아, 그렇지. 자, 술 볼까요? 예, 아. 술 나는 이렇게까지 마셔봤다. 다 보입니다. 성대결절. 성대결절이면 어떻게 뭐 가수분들인가요? 이렇게까지 먹어봤다. 성대결절. 이분 아닐까요, 이분? 저는 사실 술 먹을수록 많이 떠들긴 합니다. 아, 떠들어요. 말도 안 가지고. 막, 집에 가서 노래하고 하면 목소리 톤도 막 높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 추가열 씨예요? 네. 아, 추가열 씨가 성대결절. 이게 무슨 얘기죠? 근데 제가 전에 술을 네. 마실 때 좀 가물을 조금 했죠. 네. 뭐 성격상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놀고 그런 성격 못 됐는데. 술 먹고 노래를 하는 게 정말 저에겐 큰 치명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성대결절 걸리신 분들이 저에게 많이 이렇게 좀 물어오는데 술만 안 먹고 노래하는 것도 되게 보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는 그때 이후로 술을 금주한 게 15년. 아니, 그러면 술을 먹고 어디 뭐 놀러 가서 노래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선배님들이 예. 제가 이제 뭐 가수이고 하니까 예. 뭐 노래방이나 뭐 달랑이 좀 가면 제가 이제 노래 좀 해라. 야, 가자. 그래서 야, 야, 술 먹었어요. 술 먹었어요. 야, 가라. 노래 하나 해라. 하나 추가해.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 야, 가야 돼. 네 노래 하나 해. 네 노래, 네 노래. 그대여 떠나가나요. 다시 또 볼 수 없나요? 좋다, 좋아. 가라,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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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자,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와. 12시간. 12시간 동안? 이건 12시간 마셨다는 얘기 같죠? 1박 2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거의 1박 2일인데. 그 정도?